우와, 진짜 크다. 피디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용인 경기도 박물관입니다. 전에 주경 씨를 위해 준비해드렸던 역사 체험 코스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순국서원, 기념탑, 그리고 유니르 베이커리까지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용인 박물관 투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용인 박물관 투어요? 그럼 바로 출발해요. 주경 씨, 거기 아니에요. 저쪽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용인 시아플만 콕콕 골라 저 MC 주경이가 함께하는 용인 탐구 영역 다섯 번째 시간. 오늘은 바로 용인 박물관 투어입니다. 그 투어의 시작은 이곳 경기도 박물관에서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경기도 박물관은 총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사 고대실, 기획전시실, 기증실, 고려조선실 등 다양한 전시 공간이 이루어져 있어 여러분들이 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깊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걸어볼까요? 시대부터 삼국시대를 지나 일제강점기까지 그 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는 경험, 바로 이곳 용인 경기도 박물관에서 경험해 보시길 바라며 그럼 바로 다음 장소로 가보시죠. 용인 동백 택지개발지구 발굴조사에서 부석기 문화층이 발견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유물과 문화재를 전시하기 위해 2004년 건립된 곳, 바로 용인시 박물관입니다. 용인시 박물관은 기획전시실, 기증실, 역사문화실, 역사인물실 등으로 총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곳 2층 역사 문화실은 구석기, 삼국, 고려, 조선시대를 아우르는 용인의 유적과 유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대별 역사뿐만 아니라 용인시의 역사까지 두루할 수 있는 용인시 박물관. 여러분도 한번 방문해서 알찬 시간 보내보세요. 이야, 한옥으로 지어져서 그런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곳은 고려시대 때 몽골군 장수를 무찌르고 승전보를 울렸던 처인성 전투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용인 처인성 역사교육관입니다. 마치 처인성 전투가 벌어지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생생한 기분이었어요. 오늘 저와 함께한 용인 박물관 투어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우리나라 그리고 용인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하플만 콕콕 골라가는 MC 주경이와의 용인 탐구 영역,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